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수입니다. 지난 6월에는 저희 개츠키 전문 업체답게 이제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환경 앤드 에너지전 참가한 영상을 이제 간단하게 올리는 걸로 6월화를 이제 올리게 됐고요. 이번 달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지난번 5월달에 올린 것처럼 그 가스 측정기 전문 업체인 완디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측정기를 이제 또 연달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밀폐 공간 안전용 4대 가스 측정기 가스 타이거 1000이라는 제품입니다. 순서대로 구성품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이제는 뭐 제가 휴대용 대기확산식 제품 구성품이 다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글 매뉴얼, 그 다음에 매뉴얼 분실을 대비해서 이제 QR코드 매뉴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포함되어 있고, 제품 성적서, 제품 본체, 마이크로 5핀 USB 케이블, 이거 갤럭시 S7 때까지 쓰던 거랑 같은 케이블 쓰시면 돼요. USB A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0V 충전기. 이건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대기확산식 제품류에는 이렇게 교정용 혹은 펌프를 끼기 위한 이제 브라켓이 같이 들어옵니다. 요 글자 위에 있는 걸로 해서 옆면 걸고 꽉 끼시면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호스를 연결해서 교정가스를 주입해서 제품 건교정을 하거나 이제 수동펌프 같은 걸 연결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 있는 가스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원 켜볼게요. 여기 누가 봐도 전원 버튼인 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브랜드 로고랑 한글화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가스별로 센서 측정 범위와 알람 범위가 나오고 로딩을 시작합니다. 대부분 가스 측정기들이 다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 로딩 시간에 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칙에 의거해서 밀폐 공간에서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가스를 측정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법령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뭘 측정해야 되냐? O2, 산소, CO, 일산화탄소, H2S, 황화수소, 그 다음에 폭발 위험성 가스를 측정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탄산가스, 즉 CO2까지 측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정 전 법률에 맞는 4대 가스 측정기 구성이고요. CO2까지 측정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다른 제품들로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그 한 가지 제 오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요 EX, 폭발 위험성 가스가 CH4로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이게 왜 EX로 표시되어 있냐, 우리는 CH4가 4가 표시된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전용 제품에 들어가는 폭발 위험성 센서와 CH4로 표기되어 있는 메탄 센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센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연성 센서가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메탄 센서로 교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메탄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법령에서 명시한 건 메탄을 측정하라는 게 아니라 폭발 위험성 가스를 측정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요. 제품 특장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은 칼라로 되어 있고 메뉴 들어가면은 모두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법령에 맞춰가지고 알람 범위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환경이나 이제 회사 내규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안전값으로 설정되어 있고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이 교정 메뉴랑 측정 메뉴는 이제 전문가랑 통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가스를 주입해서 교정을 하고 출하되기 전에
출하 전에 작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교정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가스값이 틀어지거나 해서 저희 쪽에서 제품을 보내주시면은 요거는 저희가 이제 비용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희도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다시 가스 주입해가지고 교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교정과 측정 메뉴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뭐 이제 안전용 4대 가스 측정기라고 하는 게 설명드릴 게 몇 가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타 브랜드 제품보다 크기가 조금 작다는 점, 컬러로 되어 있어서 시안성이 좋다는 점, 그 다음에 한글화 되어 있어서 조작이 편하다는 점. 이제 잠깐 보시면은 화면이 이게 꺼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디스플레이 불량이라고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절전, 자동 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은 다시 살아 돌아와요. 애석하게도 이 자동 절전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장점 말씀드리면은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별도의 옵션 없이 이렇게 제기 자체적으로 데이터 저장을 제공을 하는 기계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입고된 날 테스트 해봤던 가스들의 잔량들이 기록이 좀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30초 주기로 자동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OGT라고 하면은 기기 자체적으로는 저장을 되는데 이거를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로 추출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사고 같은 게 발생됐는데 직접 기록을 안 하셨다 그러면은 이 기계에 있는 데이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설정은 그야말로 설정입니다. 설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플립형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켜놓은 상태면은 이렇게 뒤집었을 때 수치가 바뀌어서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많은 휴대용 제품들이 이 플립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능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게 이제 미니맥스, 하니웰의 미니맥스 X4라는 제품들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미니맥스 타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건전지를 자주자주 교체해줘야 되는 번거로움과 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방식이어서 이제 5시간 정도 충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 시간은 이제 10시간 정도, 전격은 10시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한 8시간, 즉 작업자 그 근무 시간 정도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배터리 용량입니다. 설명할 게 이게 다입니다. 구매하신 다음에 추후에 유지보수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이 안에 네 가지의 센서가 들어있어요. 여기 위에 부분에 있는 부분이 센서부고 여기에 닿는 가스에 반응하는 이제 대기확산식이고 안에 전기화학식 센서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전기화학식 센서는 안에 이제 전극과 전해질이라는 물질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수명이 계속적으로 달아요. 그래서 센서별로 한 2년 정도 수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꼭 유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구매해서 잠깐 점검을 할 때만 사용을 하고 안 썼는데 왜 이게 제품이 고장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가만히 보관을 해놓더라도 항상 대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내부에 있는 센서가 조금씩 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서의 수명은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으나 맥시멈 2년 혹은 그보다 미만으로 봐주시는 게 맞고 또 자주 사용하고 또 큰 가스 농도에 노출되면은 그만큼 수명은 빨리 줄어들게 되니까 이 부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또 설명 드릴 게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던 요 충전용 케이블이 이제 C타입이 아닌 건 아쉽지만 마이크로 5핀이라고 해서 아주 범용으로 쓰는 제품이라 뭐 분실이나 파손 시에 충분히 근처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즉 전용 케이블이 아니라는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고 요
어댑터 같은 경우에도 5V 2A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게 제가 확신은 못 드리겠는데 요즘 핸드폰이나 노트북 용량이 커지면서 25W급 고용량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는 안 했지만 혹시 과충전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고용량 충전기는 사용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그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밀폐공간 질식자 사고 밀폐공간 작업자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 4대 가스증기 제품이고 칼라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다는 장점 있고 한글화 되어 있어서 조작 편리하고 데이터 저장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 형식이어서 별도의 유지 보수 비용 없이 USB 케이블로 꽂아 넣으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신 모델이다. 이렇게 안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간단해서 설명할 게 없다고 한 것 치고는 촬영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편집자분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단계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더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